저는 그 헌법 개정을 할 경우에 5.18 정신을 그4.19 정신과 마찬가지로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. 해운대 당협에서의 제 발언은 오공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. 각 분야에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. 그러나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.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뜻을 더 받들어 국민들의 여망인 정권 교체를 이루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. 5.18 피해자에 대해서 이분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트라우마로 인한 상처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, 또, 그러나, 어찌됐든,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던 간에, 그 말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나가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으면은 그 비판은 수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